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두 권의 책,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과 예술, 그리고 한국의 동시대 작가들이 가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집필한 김주옥 저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김주옥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이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과 예술은 2019년 12월에 출간을 했고, 한국의 동시대 작가들이 가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바로 1년 후, 그러니까 최근인 2020년 12월에 출간을 했어요. 이 두 책의 주제를 보면 뭔가 그 독자들이 봤을 때 연관성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이 또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이렇게 좀 걸맞는 주제를 다루신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인공지능 그리고 가상의 주목, 그 이런 키워드에 주목한 이유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뭐 기술이나 뭐 기술 철학 그리고 예술에서의 뭐 미디어 아트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예전부터 이런 주제에 관심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두 권을 이렇게 사실 따로따로 내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책이 원래 합쳐진 버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집필을 하다 보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원금을 받아서 집필을 하는데 이제 마감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네. 이 지원금을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받은 셈이 됐어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인간과 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글씨로만 이제 네. 있는 그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네. 하나도 없고요. 네. 이 두 번째 책은 네. 이제 이 첫 번째 책을 집필을 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네. 그러니까 이론서를 쓰거나 이렇게 할 때 이론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이론을 설명하는데 힘이 붙여서 네. 나중에 이제 작가 작품이나 작품 분석을 할 때 약간 힘이 딸려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뒤편이 좀 약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럴 거면 아예 분리를 해서 이제 저도 집필하는 시간을 벌고 네. 또 사람들도 이걸 봤을 때 네. 이론적인 거를 먼저 이렇게 한번 보고 나서 네. 작품이 어떤 것이 그래서 얘기가 될 수 있고 네. 또 그에 맞는 그 지금 동시대 작가들이 어떤 네. 사례를 통해서 앞에서 나온 이론들을 조금 보충할 수 있는지 또 해석할 수 있는지를 네. 좀 구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항상 네.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네. 책이 사실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반반씩 네. 이렇게 이게 이제 거의 하나로 네. 이루어졌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그림이 이제 많이 이렇게 그렇죠. 있고 그래서 작가들의 네. 작품 분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네. 이제 2019년 12월에 이 책을 내고 네. 이제 사람들에게 좀 알려질 는 시기가 이제 2020년 초 이 정도 됐었는데 네. 그러니까 1, 2월 달이 되고 나서 갑자기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 제가 이 책을 거의 뭐 이제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서 이렇게 막 홍보하고 이러기보다는 사람들이 이 또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로 이제 그 나도 모르는 알고리즘이 나를 이끌어서 여기에 다다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과 또 이러한 주제가 조금 잘 좀 연관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이 책을 냈는데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책을 사실은 제가 이제 학교 교재로도 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책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네. 이걸 사실 일부러 좀 크게 만들어서 여백 같은 게 좀 있고 그쵸. 이게 좀 줄 간격도 네. 이제 좀 넓고 그래가지고 네. 왜냐면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어둡게 불을 끄고 네. 뭐 프로젝터에서 이제 뭐 이렇게 PPT로 이제 그 강연을 한다든지 이러니까 사실 교실이 좀 어두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네. 이 밑에다가 이제 틀기도 하고 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여백도 충분히 만들어놨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학생들이 이 책을 아마 실물로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계속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들고 다니다 보니까 책이 크니까 이제 가방에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작은 사이즈로 결국은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네. 처음부터 이 책도 이 사이즈로 같이 했었으면 참 이렇게 세트 같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권의 책은 네. 이제 연관이 되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론과
네. 두 번째 책은 이제 작품 분석으로 제가 좀 일부러 나눠놓은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언택트 시대의 시대의 이게 주제도 맞지만 네. 이 출간한 시기 자체가 네. 굉장히 코로나의 언택트가 이제 되게 부상할 때쯤 그런 논의가 되게 많이 나올 때쯤에 이 두 권 다 공동에 네. 나와서 네. 여러분들도 이걸 실제로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건네드리거나 뭐 이거를 이렇게 뭐 책방에서 사거나 이런 경험은 거의 없으시고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책은 이제 완판이 됐죠. 그래서 깨알같이 완판이 됐으니까 네. 자랑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거의 대부분 비대면으로 맞이하셨을 거예요. 다른 분들도 네, 네 그렇게 이제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주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코로나에 적합한 책이라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책 뒤에 보시면 이제 그 이번에 집필하시면서 8명의 작가를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작업을 다루고 있고 뒤에 이렇게 이름이 읽어볼까요? 김인영 작가님, 이재원 작가님, 윤재원 작가님, 정혜민 작가님, 요한한 작가님, 정고연아 작가님, 강현욱 작가님, 김병주 작가님 이렇게 8분의 작업을 다루고 있는데 이 가상이라는 키워드를 다루면서 특별히 이렇게 작가님들을 선정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반영해서 이렇게 집필을 하셨는지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두 번째 책을 이제 집필을 할 때 네. 처음에는 뭐 이 책에 대한 약간 예시 정도 생각을 했다가 네. 그러면 과연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고 네. 예술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네.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이 가상에 대한 이론,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이론, 막 이런 것들을 예술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생각을 하려다가 작가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작업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어떠한 현상을 제가 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다던가 뭐 어떤 내용으로 이론적으로 담론을 뭐 귀결을 시킨다던가 이런 게 굉장히 좀 아직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창 막 지금 생겨나고 있는 일을 이게 막 몇십 년 뒤에 제가 뭐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발생하고 있는 일을 제가 정리를 한다기보다 어떤 담론으로 구성한다기보다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잘 전달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작가님들도 지금 실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귀결을 시킨다는 느낌보다는 이것을 이런 작가님들이 이런 과정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첫 번째 책의 약간 예시와 작품 분석 사례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책을 이제 집필을 하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언택트 시대에 그때 또 한참 막 전시도 다 취소되고 맞아. 막 우리 다 막 미술관 막 그 문 닫고 막 이런 식이어서 전시를 볼 수도 없고 또 준비를 해 놓고 오픈을 한다고 해서 정말 그 소수의 인원만 보는 거지 많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전시를 이 책으로 기획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저한테는 이 책이 하나의 전시 기획인데 굉장히 버추얼하게 이게 이제 그 컴퓨터 안에서 막 가상 시스템에서 구현이 돼서 가상의 전시가 아니라 이 물질적인 공간이 없이 전시 기획을 한 그러니까 한편으로 말해서 전시기 아카이빙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책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가상의 전시라고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가들을 이제 선정한 기준은 제 머릿속에서는 약간 하나의 기획전인데 이 가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포괄할 수 있을 만한 작가들이 이제 한 이 8명 정도로 추려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조금 리서치 과정에서 더 많은 작가님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리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가지치기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책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하나의 그 가상 전시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전시장에 가지는 않지만 이 전시를 약간 좀 상상하면서 보는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가들을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제 많은 작가들이 있지만 8명으로 추린 이유는 일단 이 제가 생각하는 가상이 이 가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가짜의 상 또는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뭔가 이렇게 뭔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떠한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다 가상으로 좀 수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8명의 작가가 모두 가상에 대한 주제를 작업하는 작가는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작가들의 작업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상의 여러 모습을 이 작가님들이 하나씩 좀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상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가상의 모습을 작업으로 일부 이제 보여주고 또 이 작가님들은 또 가상에 대한 주제로 작업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분이 뭐 페인팅으로 또는 뭐 미디어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요소가 저는 가상이라고 하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상의 어떠한 여러 가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 작가들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8명의 작가가 합쳐졌을 때 제가 말하는 가상이라고 하는 뜻이 좀 전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지금 한국 현대 미술 작가들한테 주목을 한 이유가 이제 읽다 보면 또 지금 특히 뭐 그 디지털 아트나 NFT 아트나 이렇게 가상 뭐 이런 테마들이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관련된 해외 사례나 해외 작가들도 많은데 뭔가 이렇게 그래도 특별히 한국의 동시대 작가들에 주목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시 기획을 하고 또 이제 뭐 외국에서도 전시를 기획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전시가 일회성으로 굉장히 준비 기간은 되게 긴데 딱 오픈을 해놓으면 소수의 사람만 보게 되고 또 금방 없어지고 막 되게 휘발되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이 책이 출발한 계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물론 이 가상 제가 생각하는 가상을 잘 표현한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만 저는 그것보다 이 작가님들하고 작품 설명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을 하게 된 동기와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그 작가님들이 작업하는 데에서 정말 그 원인이 되어서 등장을 하는지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긴밀하게 얘기를 하면서 오랫동안 리서치를 되게 좀 심도 있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컨택하고 뭐 이렇게 같이 이제 소통하고 이러기가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 여기 등장하는 분들이 다 제가 오랫동안 작업을 지켜왔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전시를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갑자기 어떤 작품을 보고 제가 이게 내 주제랑 맞겠다라고 해서 이제 섭외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뭐 길게는 뭐 20년, 뭐 짧게는 뭐 2, 3년 이 정도로 다 계속 같이 작업을 했던 분들이라서 그 예전부터 이제 변해오는 그런 작업의 그런 변화의 모습 그리고 이분들도 생각이 이제 발전되는 과정을 제가 약간 좀 그 따라갈 수 있었던 그런 작가들을 주로 이제 섭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저한테는 이게 단순히 어떤 작업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등장을 했을까 이 부분까지도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작품 자체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책 같지만 사실은 그 작가님이 이 자기의 그런 그 작업 세계 그 자기의 세계관을 좀 잘 좀 보여주고 또 그것에 대한 좀 설명을 제가 하려고 했었던 게 이 책을 또 집필했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보통 오프라인으로 하는 전시가 일회성으로 끝나고 사실 단기간에 이렇게 열렸다가 끝나는 거가 좀 책에서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좀 휘발되는 일회성 전시라면 이 책은 좀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로 남는 어떤 책으로 읽는 기획전?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렇게 그냥 이해를 네. 하면 되나요? 그래서 그 항상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그 전시 기획하던 거를 보면 네. 대체로 작가 뭐 섭외뿐만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이제 기획 주제에 대한 리서치를 다 생각을 하면 네. 적어도 1년이 필요한데 1년 동안 전시 준비를 막 하고 전시 기간은 뭐 일주일, 이주일 이러다 보니까 이 전시를 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이제 많지 않아요. 그리고 네. 특히 이제 해외에서 전시를 하다 보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좀 못 보시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매 전시마다 이 영상 아카이빙이 꼭 해요. 그러니까 제 네. 사비를 들여서라도 영상 아카이빙을 꼭 하는 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네. 거면 좀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기록하는 법이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미술 네. 전시장에 가서 네. 저 같은 전공자도 어떤 작품을 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부분의 분들이 작품의 네. 이미지만으로 또는 그 기획 글 가지고는 이 전시를 잘 맞아요. 파악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한 번쯤은 제가 네.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에 제가 관심 있는 이 작가들의 작업을 네. 저로서도 조금 더 좀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네. 그 전시를 보는 관객들과 그 작품에 대해서 알고 싶은 관객들에게 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모든 전시가 네.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네. 저는 코로나 상황을 조금 활용을 한 것도 있고요.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뭐 비대면 전시만이 또 앞으로 나갈 방향이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작품을 정말 네. 그 앞에서 이 공간에서 봤을 때 그 체험되는 느낌과 그 몰입감은 또 다른 얘기고 네. 또 그 안에서 그 어펙션, 그 정동이 생겨나는 것도 또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가능성이 이제 하필 또 코로나 상황에서 네. 저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하나의 그냥 방법이 된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지금 다루시는 주제들이 인공지능이나 뭐 가상이라는 키워드가 사실 기술 발전이 되면서 더 지금 맞물려서 막 핫한 주제인데 그러면 어떤 그 기술 발전과 이런 키워드들을 연구하면서 어떤 또 대중들 또 뭐 연구자들 마찬가지로 어떤 인식의 전환 또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렇게 제시하고 어떤 우리의 사유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사유를 이렇게 담아내는 지금 텍스트라고 여겨지는데 그에 대해서도 좀 어떤 그 인문학적 사유를 추구하는지 그리고 뭐 사전에 제가 우리가 이렇게 그 질문을 드렸던 건 아닌데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이 인공지능 시대 인간과 예술을 보면 앞에 대칭적 인류학의 해법이라고 부제가 써 있거든요. 그게 어떤 그 이런 어떤 과정 그 사유의 과정에서 어떤 사용하신 해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래도 대중들은 이런 내용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네. 대칭적 인류학? 네. 그것도 조금 추가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얘기를 네. 한 이유가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인공지능 예술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과 네. 예술이에요. 그래서 네. 이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은유가 그러니까 하나의 은유로 쓰였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이게 기술이 정말 고도로 발달을 해서 인간의 역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뭔가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게 생겨나게 됐을 때 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은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술이 달라질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저는 단순히 기술이 발달이 된다는 것은 그냥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새로운 어떠한 매체를 뭐 다루게 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의 인식 자체, 우리 인식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운전을 배워서 운전을 하게 됐을 때는 네. 이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차에 되게 두꺼운 그 전국 지도 책을 이제 놓고 네. 미리 출발하기 전에 어떤 노선으로 가야 되겠다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네. 이 도로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네. 운전을 했는데 네. 어느 순간 이 내비게이션이 생기고 나서 네. 이게 실제 내가 뭔가 신체적으로 운전을 하고 이 공간과 함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내가 이 내비게이션과 나와 소통을 네. 하면서 이 기계를 조작하는 느낌이 꼭 제가 컴퓨터에서 네. 뭔가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마우스와 키보드로 조작을 하는 느낌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을 봉투에다가 만 원짜리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은행에 입금을 하면 이 돈의 실질적인 그런 물리적인 느낌이 이렇게 들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통장에 그 0이 이렇게 찍히는 걸 숫자만. 보고 돈이 들어왔구나. 0이 정전화 증가하면서. 예. 근데 어른들은 아직도 실제 이제 가가지고 그 은행에서 입금을 하거나 뭐 대면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창구에서 네. 네.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하는 걸 더 편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인터넷 뱅킹도 아니고 뭐 폰뱅킹도 아니고 이제 스마트 뱅킹이라고 그쵸. 해서 이 조그마한 화면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실제로 이게 돈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방식 그리고 그것을 체감하는 방식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 이 기술이 발전된 발달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뭐 이 로봇이 뭐 인간을 능가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 네. 저는 약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네. 브리노 라투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박사 논문으로 썼는데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예술 그 미술 시각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작품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회 과학 예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뒀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일반 비전공자들의 경우에는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 SF 영화 같은 걸 보고도 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썼을 때 사실은 영화 예시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거의 제 논문의 거의 한 5분의 1 정도가 영화 예시였는데 네. 이제 박사 논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네. 교수님들이 네. 이제 시각 예술을 다루어라 해가지고 영화 부분을 다 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오려놨더니 이제 그 분량이 좀 있었어요. 네. 저는 이게 너무 저한테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의 그런 가치관, 철학에 네. 대해서 되게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될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이제 그 얘기 조금 하고 싶어서 이 책에 많이 담은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 박사 논문에서 걷어낸 어떤 그 분량을 이 책에서 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SF 영화에서 다루는 그런 네. 인공지능 기술 시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그 기술이 발달된 그 모습과 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지 그리고 로봇과 나중에는 우리가 함께 살아갈 텐데 그런 모습이 어떻게 네. 될지를 좀 네. 일반 대중들은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예술, 철학, 기술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것이 네. 한편으로 이제 보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이제는 뭐 기술이 발달이 돼서 인간은 뭐 달라져 이런 느낌보다는 네. 한편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그 르네상스 인본주의 이후로 근대라고 하는 그 모던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네. 굉장히 인간이 이 세상을 막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기술을 발달시키고 네. 정말 인간의 힘으로 여기까지 이제 왔다라고 하는 그 장점 뒤에는 한편으로는 네. 되게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그런 또 좀 패단이 좀 생기지는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에게 되게 큰 교훈을 주잖아요. 뭐냐면
정말 인간이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느껴지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브리노 라투르가 뭐 이렇게 신유물론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뭐 대칭적 인류학이라고 하는 그 인간과 비인간의 대칭성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이 책을 준비할 때는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 닥치지는 않았지만 이제 라투르가 했던 그런 얘기들 기술 시대에 인간이 결국은 타자화시킨 기술이라든지 또는 타자화시켰던 그 비인간적인 요소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공존을 해야 될까 제가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면들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와서는 과연 주체란 타자, 주체와 타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라투르의 대칭적 인류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상들과 같이 잘 매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공교롭게도 또 이 책이 나온 이후에 바로 이제 코로나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결해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기술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그 용어들이 나오면서 지금 기술과 그리고 현대 미술, 동시대 미술이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는 너무나 약간 일상적인 얘기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책을 다룬 저자로서 과학 기술의 발달이 앞으로도 뭐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제 예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그리고 또 반대로 예술도 분명히 과학 기술의 그런 뭐 사유나 철학적인 부분 또는 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발달 자체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 어떤 매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과학기술과 예술이 영향을 주고받고 뭐 예측일 수도 있고 뭐 연구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석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뭐 기술이나 과학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책을 써서 사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왜냐면 이것을 혹시 제가 이제 약간 과학이나 기술 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예술 쪽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고 굉장히 이것을 너무 로맨틱하게 보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었었던 얘기는 이 예술에서 사유를 하는 이 우리가 모르는 이 바깥 세상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것도 저는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명확한 어떠한 그 실증된 어떠한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경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세상을 뭐 논리적인 구조로서 또는 어떠한 공식으로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뭐 수학이나 과학에서 하는 일이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술은 단단해 보이는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그것을 균열시키는 역할, 그러면서 새로운 방식을 한 번쯤 고민을 해보고 또 어떠한 새로운 사회를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찔러볼 수 있는 게 또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과학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 뭔가 틈을 내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틈을 제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과학기술 쪽에 계신 분하고 같이 얘기를 이제 해보면 아, 꼭 이렇게 막 융합예술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아트 앤 테크 이런 거 해가지고 협업을 하면, 그 기술 쪽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예술을 통해서 되게 심리적인 측면을 가져오려고 하고, 그걸 배우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기술의 테크닉을 이제 뭔가 좀 얻으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교환이 어떨,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세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저는 그냥 우리가 부족한 어떤 거를 합쳐와서 뭔가에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생각보다 그냥 서로 완전 다른 그 방식의 사유를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거기에서 충돌하는 법을 보고 그 충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도 이해될 수 있겠구나, 이런 틈의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이 과학과 예술이 공존할 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말씀 같아요. 뭔가 단순히 결핍이 있어서 그냥 보완만 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더 다른 형태의 시너지를 내는 방식? 네,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되게 시간이 빨리 지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저자로서 그래도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이 분야를 연구를 하는 저자로서 독자들이 어떤 지점에서 좀 이런 책을 접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인공지능과 가상과 연계된 어떤 연구를 계획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제가 이거를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알고 싶었었던 것이 그런 거예요. 실제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은 뭐 플라톤의 실제, 그리고 뭐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실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그것에 이제 뭐 반대하는 뭐 유명론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 공부하면서 과연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사실 이런 주제를 처음으로 이제 좀 접하게 됐고요. 그런 의문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막 철학도 막 공부를 하게 되고 막 종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막 관심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불가지론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특히 이 가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작가들이 시각적으로 어떤 것을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생각일 수도 있고 가치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뭐 생각 상상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미디어 아트나 뭐 VR이나 AR에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기기를 통해서 새로운 것이 막 발현되고 뭐 형상화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과연 예전에 얘기했던 그런 실제에 대한 생각과 비교할 수 있을지 그래서 막 플라톤까지 막 거슬러 올라가고 막 이런 공부를 하면서 요즘에는 과연 이 책에서 다루었던 작가들이 하는 방식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그것을 이제 가상이라고 얘기를 만약에 했을 때 가상적인 것을 이 현실 세계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떠한 작용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비물질적인 것이 어떻게 물질화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뭔가 재물질화 막 이런 것도 요즘에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물질과 비물질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실재란 무엇인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의 주제는 실제 그 독자들은 실제. 어떻게 좀 편하게 이런 키워드를 접근했으면 좋겠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왜냐면 다 연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을 이미 영화에서도 충분히 많이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 몇 개, 한두 개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추천 제가... 영화, SF 추천 영화. 제가 사실 굉장히 이 연구를 하면서 제가 정말 여러 번 봤던 영화가 그 인터스텔라는 물론이고 그 얼라이벌 그 영화가 우리나라에 컨택트라고 이제 그 제목으로 개봉을 했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사실 제가 처음에 영화나 미디어 아트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그 시간성을 굉장히 선형적으로 보지 않고 이 시간 자체가 같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약간 좀 합쳐져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인터스텔라 영화도 보고 콘택트 영화도 보면서 이 시간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영화, 비디오 아트, 뭐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미 영화에서도 이제 관객분들이 영화를 봤을 때 그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오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많이 이제 공부를 해서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대중들도 이제는 그렇게 사유의 그런 수준이 좀 많이 이제 올라가서 저도 이제 영화 같은 걸 보고 많이 배우는 편인데요. 저는 항상 조금 어떠한 현상을 좀 쉽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을 어렵게 학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의 역할은 사실 그 전공자와 또 대중들 사이에 어떠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 약간 저 스스로를 메신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조금 더 일반 대중들도 쉽게 이 예술 작품이 그냥 정말 이 아우라를 가진 그 예술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의 그 사유의 어떠한 그런 반짝임을 그줄수 있는 하나의 그런 뭐 계기가 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는 그런 것으로 조금 설명을 하고 싶은 측면이 있어서 제가 이제 뭐 다음 책이 이제 어쨌든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에서도 최대한 이러한 이제 정말 뭐꼭 시각 예술뿐만이 아니라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화 현상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를 같이 또 통찰을 해서 제시를 하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메신저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이두 권의 책을 쓰신 김주옥 저자님 그리고 GOP의 구나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